반갑습니다. 강승희입니다. 개념과 문제의 확실한 연결, 수능 완성 윤리 13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한국 사상을 마무리 짓는 순서로 우리가 한국의 근대 사상, 그리고 실학 사상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정약용에 관한 사상이겠죠. 그 정약용에 관한 사상 한 가지와 그리고 근대 사상을 총망라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이번 시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 쫑긋하시고요. 잘 활용해 보시고요. 오늘 한 시간 동안에는 선생님 여러분들에게 개념 확인시켜드리고 기출 자료를 통해서 그것들을 확실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시간 그렇게 확실히 연습하시고요. 다음 한 시간 동안 교재 문제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복습하도록 합시다. 자, 확실하게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여러분들 지금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9월 모평 가기 전에 11월 수능 가기 전에 제대로 해놓자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13강 공부하시기 전에 어떤 부분 준비하시 셔야 될지 선생님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요, 오늘은 56쪽부터 63쪽의 내용이 꽤 많이 들어가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수능특강의 교재를 통해서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요, 8강으로 가시고요. 선생님의 설명을 더 자세히 듣고 싶은 학생은 18강 들어가 보시면요, 정약용과 근대사상에 대해서 더 자세히, 그리고 여러 자료를 올려놔 드렸거든요. 잘 활용해 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확실히 잡아야 될지 이번 시간에는 처음부터 보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13강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깡하게 콕 어떤 부분인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요, 정약용에 관해서는 뭐니뭐니 해도 인성론이죠. 성기호설이겠죠. 그런데 이걸 무작정 공부하지 마시고 어떤 학파와 대비되는 구도에서 어떤 점을 포인트로 잡아야 될지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꼭 들어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근대사상이 그 많게는 네 가지, 혹은 그걸 줄이면 세 가지로 나오는데요. 그걸 총망라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자, 그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 이번 시간도 역시 스킵할 부분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거 아실 겁니다. 자, 지금 방금 짚어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할지 감이 안 오시는 부분은 지금부터 한번 집중해 보세요. 화면 바꾸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선생님이 첫 번째 말한 정약용의 이론이에요. 필수 예상 문제죠. 정약용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조선시대 성리학자와 정약용을 엮어서 한 문제를 꽤 어렵게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모평에는 정약용이 단독으로 나왔고요. 그럼 9월과 10일에는 어떻게 나올까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정약용은 필시 나올 텐데 그 구도를 잡아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요, 정약용의 본성 혹은 인성론에 관해서 가장 중요하게 공부하시되 정약용이 말하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은 기호다라고 하는 그 성기호설이라고 하는 것을요. 기호라고 했을 땐 우리가 즐기고 좋아함을 말하는 거죠. 즐기고 좋아함. 그랬을 때 어떤 것을 좋아하느냐. 선한 것은 좋아하고 어떤 것은 싫어할까요? 악한 것은 싫어하는 경향성을 인간의 본성이다, 인성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정약용의 성기호설입니다. 자, 이 성기호설을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신다면 형구의 기호와 영성과 지성을 얘기하는 영지의 기호 두 가지가 있죠. 자, 그런데 이 형구의 기호라고 하는 것은 몸, 육체를 얘기해요. 내 눈으로는 좋은 빛깔 좋아하고 몸이 편안한 거 좋아하고 입으로는 맛있는 거 좋아하고 그것이 바로 형구의 기호입니다. 반면에 영지의 기호라고 하는 것은 영성과 지성에 있는 것. 그래서 인간이 선한 것을 좋아하는 기호로서 이것은 바로 동물과 구분되는 인간의 중요한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러한 성기호설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들을 파악했을 때 나오는 인간관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이 자주지권이라는 단서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인간에게는요, 자주지권이라고 하는 것이 부여되어 있어요. 어떤 권리냐, 자주라는 말에서 여러분 힌트 얻으실 수 있겠지만
인간들이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할지 선택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행동함으로써 도덕, 덕스러운 행동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율적인 존재이며 그러한 자율적인 행동에 책임을 지는 존재다 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간은 상당히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서 그려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약용의 성기호설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이해가 다 되신다면 아마 그 지문과 선택지에서 틀리는 부분 없이 다 가실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런 인성론을 바탕으로 해서 그가 생각하는 인간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자, 정약용은 인간의 덕이 어떤 것이라고 해석했는가? 자, 바로 여기에 있죠. 인간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행동 또 실천을 통해서 뭐된다? 형성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께 한 문장으로 쓸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흘러가기도 하지만 이게 선택지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이 사소한 요소에서 정답과 오답을 구분해낼 수 있는 중요한 단서예요. 행동, 실천, 그래서 형성. 선생님이 형성이라고 하는 것의 뉘앙스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이걸 우리가 표현하기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인간에게 덕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인 것이나 내재적인 것이나 본성적인 것이다 라는 표현과는 대비되는 형태에서 경험적인 것이다 혹은 후천적인 것이다 등의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자, 되셨죠? 자, 또 한 가지. 그런 의미에서 정약용이 생각한 욕구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욕구나 도덕적인 욕구를 둘로 나누고 거기에다가 인간의 욕구는 삶의 원동력이라고 파악합니다. 선생님이 짚어드린 이 요소들은 지금까지 다 지문에 등장하면서 정약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 등장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약용의 이론을 이렇게 하나만 공부하지 마시고 꼭 대비되는 구도로 공부하세요. 누구? 성리학 혹은 주자의 구도로까지 생각해서 공부하시면 좋겠는데요. 성리학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성증리설에 의거해서 성선설로 갈 수가 있죠. 그러면 이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본성은 선천적이라는 것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되느냐? 경험이나 후천적인 것이 아니라 선천적이다, 내재적이다, 혹은 뭐 우리가 본성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이해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욕구를 파악하자면 그런 선천적인 본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욕구라고 하는 것은 악의 위험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얘는 상당히 절제해야 될 대상으로, 단속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을 하죠.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 정약용의 이론은 성리학의 이론과 대비시켜서 그가 생각했을 때 성리학의 어떠한 점을 비판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구도를 반드시 대비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문제에는 아주 잘 적용이 됩니다. 여기다가 선생님이 하나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소재는 뭐냐? 바로 이 덕에 관한 소재입니다. 자, 이걸 잡고 그대로 정약용과 성리학의 구도로 가게 되면 이렇게 갈 수 있죠. 인간에게 4단, 맹장하겠죠? 그것을 바탕으로 4덕, 이 4단과 4덕의 관계에 대해서 주자부터 쓰겠습니다. 주자와 그 주자의 해석을 본 정약용의 비판되는 의견을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는데 수능특강에서 이미 강조를 드렸지만 질문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주자가 생각했을 때 4단과 4덕의 관계라고 했을 때는요. 자, 인간의 덕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한다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여기서는요. 사단의 실마리, 그러니까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사덕이 인간에게 본성, 내재적으로, 선천적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 가능한 실마리, 단서로서 주어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자가 생각하는 사단과 사덕, 사덕의 관계에서의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단서가 되는 거죠. 인간의 덕이 단서로 주어져 있다. 주어져 있다. 선천적이다. 라고 해석하는 단서. 반면에 정약용은 인간의 덕이라고 하는 건 실천과 경험적인 요소라고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이것을 통해 인간이 선택하고 실천함으로써 사덕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러니까 둘 다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한테 주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마리가 돼서 사덕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단서다라고 말하는 것과 또 미묘한 차이에서 그것이 아니라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작이 돼서 선택 실천을 하는 시작이 돼서 인간이 사덕을 후천적으로 실천을 통해 형성하는 거다 라고 말하는 단시설적인 입장에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시작 이러한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은요, 최근 업그레이드 되어가는 정약용의 문제를 해석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 정도에서 선생님이 지금까지 정약용에 관해서 알려드리려고 했었던 부분들을 추리고 메모로 딱 해왔는데 이 정도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자, 이것만큼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정약용에 관해서 얘기한 것들. 자, 벌써 10분이 넘어가게 말씀드렸어요. 절대 잊지 마시고요. 자, 요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요. 이제 한국의 근대 사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근대 사상 보시면은 선생님이 많게는 4개, 그걸 줄이면 3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3개가 되고요. 개화 사상을 다시 두 가지로 나누면 총 4가지가 되죠. 근데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하나씩 공부 다 하셨죠? 그걸 전제로 합니다. 하신 다음 이것들에 대해서 큰 틀을 갖다 대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어떻게 갈 것인가? 위정척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위정척사에 관한 문제가 지문으로 나올 때는요, 반드시 이 단서 줍니다. 정학과 사학. 이들이 지키고 싶은 것은 위, 지키고 싶은 것은 정학입니다. 배척하고 싶은 것은 사학이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서학이 들어갈 거고요. 이들이 지키고 싶은 정학이라고 하는 것에는 기존의 성리학적 질서가 대표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기존의 성리학적인 질서,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회 질서와 체계를 유지하고 싶죠. 위,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봉건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거기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X로 가야죠. 반면에 동학은요, 서학에 반대되는 이념으로 나오긴 했지만 평등의 이념을 내세우면서 기존의 봉건적인 체제가 얘기했었던 불평등한 그 질서 체계를 뒤엎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반봉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개화 사상에서는 또 이렇게 나눠서 보세요. 동의 도와 서의 기. 우리가 갖고 있던 동의의 도에다가 서양의 기술적인 면만을 조화를 시키면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유지하고 있던 동의 도에 대해서는 문제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한 봉건 체제를 바꿀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이들은요, 그러한 체제 자체를 바꾸고 싶거든요.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럼 반외세. 이들이 얘기하는 사학에는 서학이 들어가죠. 반외세 맞습니다. 동학은 서학의
반대되는 개념에서 자기들이 표방한 것이죠. 반외세 맞아요? 그렇다면 개화사상은 어떻습니까? 반외세가 아니라 외국의 문물을 수입하려고 하니까요. 공통적으로 아니에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민족주의. 선생님이 이걸 만들고 나서도 민족주의라는 말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를 굉장히 좀 강하게 해석하는 친구들은 민족주의라는 말을 쓰면 문제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을 이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주세요. 민족의 주체성을 강조하거나 혹은 민족의 발전을 꾀하려고 하는 입장만큼은 이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노선이라고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었던 뭐 질서나 문화 체계를 지키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서학에 반대돼서 우리가 또 우리 민족의 새로운 방향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들, 기타 등등 민족의 주체성과 발전은 모두 다 꾀하고 있다라는 것만큼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 가시면 지금까지 기출문제와 우리 교재 문제를 다 풀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정약용의 상상과 한국의 근대사상 얘기를 쭉 해봤습니다. 이것들이 실제로 문제에 적용이 정말 잘 되는지 선생님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중요한 주제였던 정약용에 관해서 볼게요. 기출자료로 감잡게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료 다 프린트 하셨죠? 하나하나 보실 거라고 믿어요. 자, 보시면 2012학년도 6월 이번 것과 2012학년도 9월, 바로 그 전에 나왔던 모표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자, 발문을 보시면 올해에는 조선시대 어느 사상가라는 발문 주어졌지만 작년도 모평에서는 다음 사상가라는 말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은 열어두시고요. 두 가지 지문을 통해서 정약용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선생님과 연습해 보시죠. 자, 여기에는 세 사람 등장한다는 거 선생님 해설 강의 들은 친구도 알 겁니다. 옛 성현이라는 그 한 사람 나옵니다. 그리고 나는 한 사람 또 나옵니다. 그런데 중국 송대 어느 학자 세 사람 나옵니다. 자, 옛 성현이 극기 복례라고 하면서 그 인간의 도덕성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 송대의 어느 사람, 중국 송대 하면 성리학이죠. 주자가 해석하는 것은 천지가 만물을 생성케 하는 마음. 그래서 그것을 얻어서 마음으로 삼았으니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단서는 선천적이고 내재적이고 본성이라는 측면에서 인을 해석한다는 겁니다. 자, 되셨죠? 요렇게요. 그런데 나는 선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공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 인간의 노력, 실천, 행동이라는 단어를 뽑아내시면 되겠죠. 이렇게 뽑아내는 거고요. 공이라는 단서는 제가 찾아보니까 2012학년도에 한번 나왔었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공자가 얘기했던, 원래 유가가 얘기했던 인, 도덕, 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덕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자는 이런 식으로 해석해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는 인간의 노력, 실천, 행동의 결과라고 본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딱 잘라 말하면 주자가 얘기했던 단서설과 그 다음에 정약용이 접근했던 단시설의 차이점을 알아두시면 상당히 쉽게 풀리실 겁니다. 그러면 2011학년도의 지문 한번 가볼게요. 자, 인이라고 하는 건 천리 아니고 인덕이다. 그러면 두의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여기서 말하는 인덕이라는 것과 위의 문제에서 얘기하는 공이라는 건 사실 같은 단서예요. 자, 공자가 라고 해서 위에서 얘기했었던 문제에 공자가 다시 나왔죠. 사욕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 된다라고 말하는 건 인이 극복된 뒤에야 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극복하기도 전에 그 먼저의 마음에 존재한다. 마음에 선천적으로 있다. 라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정해지기 전에 것이 되는 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뭐뭐 전에, 뭐뭐 먼저. 즉, 위에서 말했던
선천적이고 내재적이고 본성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덕이라는 거 해석하면 안 된다. 어때요? 두 지문 보니까 상당히 정약용에 대해서 잘 얘기해주고 있죠.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 정약용 찾아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선택지만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나온 선택지를 선생님이 다시 곰곰이 봤는데 요렇게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감을 확실히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거 보겠습니다. 인이 천리라고 하는 거. 그리고요. 3번 덕이 본래 마음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 그 4번 본성의 인. 다시 말하면 인은 본성이다. 라고 말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인은 천리고 본래 마음에 담겨 있고 그래서 그건 본성이고 이 세 가지는 다 선천성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후천성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 인간의 인이라고 하는 거, 도덕성이라고 하는 건 선천적인 것이다 라는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성리학적인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인간의 인성이에요.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밑에 선택지 한번 가볼게요. 자, 보시면 사덕은 생득이다 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 3번 선택지 사단은 인간의 본성인 사덕이 다시 말하면 사덕은 인간 본성이다. 그쵸? 그 다음 5번 인의예지의 본성은 다시 말하면 사덕은 본성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선택지 보면 생득, 본성이라고 해서 인간의 덕성을 역시나 선천적인 것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2년 연속 선택지를 보니까 다섯 가지 중에서 세 가지는 성리학적인 입장에서 인간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건 선천적인 맥락이다를 계속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또 한 부류의 선택지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요. 자, 요렇게요. 5번 선택지 볼게요. 본성이 선과악을 좋아하는 기호라는 거 스무시한 주장이다. 봐요. 선과악을 좋아하는 기호. 기호는 맞지만 선은 좋아하고 악은 미워하는 기호여야 돼요. 근데 그것을 완벽히 풀이해내지 못했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정약용 선생을 잘못 풀이해놓은 해설지. 그 다음에 또 하나 가겠습니다. 또 하나를 가보면은요. 여기 밑에 4번 선택지에 보면요. 선을 좋아하는 경향성은 자유의지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 이거 친구들이 많이 혹할 텐데 선을 좋아하는 경향성, 기호라는 측면에서 갖고 있죠. 그런데 자유의지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냐. 인간에게 기호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주어져 있는 거죠. 형성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정약용을 잘못 써놓은 해석지로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오답지가 비슷한 패턴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걸 잘 구분해내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2번. 덕은 행위를 통해 형성. 자, 그 다음 2번. 덕은 선천적인 게 아니라 실천을 통해 형성. 행위를 통해 형성, 실천을 통해 형성. 사실 정답지도 거의 비슷하게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보시면서 여러분들 정약용에 관한 감을 확실히 잡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거의 유형화가 되어가고 있고요. 그 전에는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제 공은 조금 더 빨리 말씀드릴게요. 자, 2011학년도와 10학년도 문제도 갖고 왔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조선 후기 사상가라고 아예 많은 단서를 주어졌죠? 그러면서 첫 번째 문제 얘기했던 공이라는 단서가 여기에 나왔고요. 자주의 권한이라고 해서 자주직권. 비교적 쉽게 정약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2010학년도 6월 모의평가를 보게 되면은요. 욕구에 대해 얘기하면서 어찌 사람의 욕구가 없을 수가 있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욕구를 긍정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문 보시면 기린이나 승냥이 늑대와 같은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다른 동물에 대해서 비유를 하면서 여러분 선생님이 형구의 기호와 영지의 기호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지권에 의해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다. 그것에 관한 단서를 두 가지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 빨리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그래도 유형화가 좀 덜 됐을 때 얘긴데요. 이때 보면 요거 그대로 나오죠. 선과 악을 좋아하는 경향성이 있는가? Yes, no예요. No죠. 선은 좋아하고 악은 미워하는 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정약용을 잘못 풀어놨고요. 사람의 본성은 후천적으로 변화된다고 보는가? 라고 했을 때도 정약용의 이론을 잘못 해석해 놓은 거예요. 사람의 본성, 기호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2번, 4번 정약용으로 틀리게 되는 거고 1번 그리고 4번이라고 하는 것은 성리학적인 입장에서 얘기해주는 선택지예요. 그래서 정약용을 잘못 풀이한 거 두 가지, 성리학의 입장 두 가지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요. 여러분들 혹할 수 있는 것들도 이렇게 하나씩 넣어놨습니다. 정답은 5번. 욕구는 원동력. 오케이죠.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말이 나오네요. 본성상 선악에 대해 좋아함이나 싫어함이 없다 라고 말했네요. 본성상 기호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죠. 근데 없다 라고 했으니까 정약용을 틀리게 써놓은 해석지고요. 릴과 같이 생뚱맞게 고자 했지만 사실 정약용과 고자의 조합은 참 괜찮아요. 문제 만들기에 시도는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지만 그리고 니근과 디귿 같은 걸 보시면 아 욕구에 대해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정약용의 해석을 제대로 해놨습니다. 자, 이 정도 선생님이 구분해온 네 가지 문제를 잘 풀어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 중에서 여러분들 정말 혹할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지까지 왜 아닌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아마 이 정도 선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다듬어지면서 정약용 문제가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선에서 확실히 소화해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됐었는지 그때 가서 고맙다고 생각하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네 문제 정확히 알아주세요. 자, 이 정도에서 정약용 문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이제는 조선의 근대, 한국의 근대 사상 요거 어떻게 나왔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2010학년도의 수능 문제에서는요. 이 정약용과 위정적사의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수행평가 문제지와 학생 답안이다 라고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절대 집중력을 떨어뜨리지 말고 하나하나 꼼꼼히 봐야 되는 그런 유형입니다. 갑, 저희 읽어볼게요. 태극을 헛되이 존승하고 이를 하늘로 삼는 것은 어질다고 할 수 없다. 상제로부터 자조지권을 부여받은 인간은 일상의 행위 속에서 선을 실천하여 인이라는 덕을 이루어야 한다. 자조지권을 선천적으로 부여받았고요. 그래서 행위와 실천을 통해서 덕이 이루어진다. 형성된다. 라고 하는 거죠. 누군지 알겠죠? 정약용 선생입니다. 그럼 을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도를 밝혀서 백성을 교화시키고 인애와 윤리정신을 넓혀서 나갈 뿐이다. 이쪽의 것이 밝혀지면 저들은 사라질 것이며 우리의 도가 성하게 되면 양의가 달아날 것이다. 친절하게 요 안에 정학과 사학이라고 한자로 써놨어요. 정학은 밝히고 사학은 사라져야 될 것이에요. 그럼 요거 어떤 구도로 말할 수 있을까요? 위정 척사 사상이겠네요. 자, 이들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갑은 사덕이 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정말 많이 나오죠. 실천, 형성, 정약용에서 가장 중요한 두 단서. 반면에 을은 타고난 것으로 서로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기억권 맞아요? 틀려요? 자, 여기까지 확실히 맞고요. 을은요? 맞아요. 왜 그런지 여기 옆에 던 선생님 설명해 드릴게요. 을이 얘기하고 있는 척사는 배척하자는 거니까 뺍시다. 이들이 지키고 싶은 정학이 대표적으로 뭐라고요? 성리학이라고요.
그럼 성리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인간의 본성은 어때요? 선천적인 거죠. 성선이죠. 그러니까 다시 그 구도가 되는 거예요. 성선설의 입장과 정약용의 성기호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약용은 형성이고요. 성선설의 입장에서는 선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면 맞죠. 기억번 맞아요. 그러면 니은번 일상생활에서의 인의를 행하는 도덕실천을 중시했다. 여러분들 여기에 도덕 실천, 아하 실천은 정약용이야 라고 하실 건가요? 그럼 절대 안 돼요. 니은번 맞아요. 왜 맞죠? 자 보시면요. 정약용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내 일상생활 속에서 도덕적인 것을 선택해서 실천하고 그것을 통해 반복적으로 습관화시키는 덕도 필요할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위정척사에서 말했을 때, 그 성리학에서 말했을 때 도덕적인 실천이라는 말이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왜일까요? 성리학, 유학에서는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도덕적인 실천을 함으로 해서 군자가 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덕적 실천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유학이든 뭐든. 그래서 자, 이 도덕적인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정약용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중요하고 유학의 전반적인 테두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천이라는 단어 하나 갖고 이것은 정약용이라고 굉장히 축소시켜서 문제를 풀어버리면 안 됩니다. 중요한 선택지였습니다. 자 그럼 디귿번 그들은 시대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민족 고유 사상을 강조하여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했는가 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틀렸어요. 보시면요. 민족의 고유 사상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위정척사가 얘기하는 성리학은요. 중국에서 유입되어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민족 고유 사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디귿 선택지 틀립니다. 이 이유예요. 그럼 리을 갑니다. 경천 사상을 바탕으로 유불도 사상을 조화롭게 수용했다. 야, 경천 사상의 유불도다. 동학이다. 이거는 여러분들 기본으로 외웠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틀렸어요. 야, 디귿과 리을이 틀린 이유를 명확히 아는 거. 니은이 맞는 이유를 아는 거. 이거 의외로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맞는 거는 기역과 니은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시간을 많이 드리고 있죠. 그만큼 꼼꼼히 아닌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동도서기론에 관한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보시면 갈게요. 갑원에 가면 근대화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물품의 생산과 제도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반면에 서구화라고 하는 것은 서구의 종교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근대화라고 하는 것과 서구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다른가? 근대화는 기술적인 측면 받아들이는 것, 서구화는 정신적인 측면을 받아들이는 것.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해주고 있네요. 자, 그럼 나번으로 가니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오륜행실을 동독히 하여 사람의 도리를 알면 이것은 행실의 개화이며 기계의 제조를 배워 생활에 도움을 주면 이건 기계의 개화이다. 조선에서의 행실의 개화는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의 돈은 문제가 없이 유지하자. 서구의 그것을 따를 필요가 없고 우리의 사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 기계의 개화지 행실의 개화 아니다. 그러니까 동의 돈은 유지하면서 서의 기로 가자. 이렇게 가네요. 자, 동도서기 입장에서 봤을 때 근대화와 서구화 어떤 거는 높이고 어떤 건 낮추는 걸까요? 근대화를 높이고 서구화는 필요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두 축, 근대화와 서구화라는 두 축이 있을 때 근대화의 수준은 높아지지만 서구화의 수준은 낮아져야 돼요. 그러면 B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됐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문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는요. 지금까지는 거의 최근 문제잖아요. 그 외에 동학사상 같은 게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제가 어떻게 나왔을까라고 보니까 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요. 자, 그랬을 때 이 정도 수준인데 여러분들 풀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다음 사상의 현대적 의의를 가장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는 사람은 했고요. 동경대전 이런 단서 좋네요. 이거 모르신다고 하면요. 딱 보면 사람이 바로 한울이니. 한울림 나오는 게 뭐죠? 사람이 한울, 인내천 얘기해주고 있겠죠. 그러면 아하, 동학이다. 요 관점에서 문제 푸시는 거예요. 그러면 동학사상을 현대적으로 가장 잘 해석한 건 뭘까? 이렇게 갑니다. 자, 그랬을 때 정답만 뽑아보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을, 어떻게 성차별을 극복하여 양성, 평등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이것처럼 평등을 주장하고 있는 동학사상의 의의를 살려보자 라고 하는 거고요. 관운상제에 대한 예절교육 얘기하는 건 평등과 관련 없이 다른 방향 갈 거고요. 과학기술을 이용하자 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기계론적 자연관이라고 하는 서구적인 자연관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동양의 자연관은 상당히 다르죠. 얘와. 그리고 서구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것도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동학이었잖아요. 그래서 정답 2번으로 가는 거예요. 이 정도의 문제가 동학에서 나왔다면 여러분 해결 가능하시겠죠? 근데 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요 괜찮은데 2005학년대 문제를 보면 기역륜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말하고 있고요. 앞에 19세기 말경 조선사회는 이라고 가고 있으니까 큰 단서가 돼요. 열강의 침략과 서양 문물의 유입으로 전통사회 기반이 흔들렸고 전통 가치관 윤리사상이 상실화 위기에 놓였어요. 이러한 어려움에 대처해서 위정, 척사, 동학 및 개화 사상, 그리고 동도서계를 주장하는 계량적 개화론으로 나뉘어졌대요. 자, 여기다 쓰고 시작하겠습니다. 위정, 척사, 동학과 개화, 동도서계. 문제가 이쯤 되면요. 한국의 근대 사상을 싸그리 다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문제고요. 여러분들 지식을 다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경천사상을 기반으로 유불도 사상을 융합했다. 뭐라고요? 이건 동학이라고요. 위정적사 아니죠. 그럼 니은, 전통사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양 문물을 수용하고자 했다. 라고 했는데 어때요? 동학은 반외세였어요. 그쵸? 이 표현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소국과민, 아 이게 생뚱맞죠. 노자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 다음 기역과 니은은 각각 전통적 가치관에 근거하여 민족 주체성을 확립하고자 했다. 민족 주체성, 민족의 발전을 꾀했느냐 라고 했을 때 얘는 적절히 포함할 수 있는 말이 되네요. 그럼 5번은 왜 틀렸을까요? 기역과 디귿은 모두 인내천을 기반으로 사회평등주의, 그러면 동학이 된다는 겁니다. 얘도 이래서 틀렸죠. 그러면 2005학년도에 같은 문제가 업그레이드가 돼서 부활한다면 이것과 같이 각 사상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반외세나 반봉건이라고 하는 게 기본으로 깔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꼭 복습을 해두시고 넘어가시는 게 여러분들의 만점을 위한 확실한 대비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선생님 지금 거의 38분 되어 가고 있는데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절대 놓칠 수 없는 개념과 그것을 통해서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확실히 확인시켜 드렸어요. 틀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져보시고요. 우리 교재 문제에 있는 테마 대표 문제, 다음 문구 문제, 딱 그 한 문제만 확인해 보면서 다음 시간을 기약을 할게요. 자, 그럼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에 서술형 문제에 대한 학생 답안의 기억력. 아까 얘기했죠? 서술형 평가 문제지 이런 문항은요. 꼼꼼히 보셔야 되는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가를 주장한 사상가가 나의 가를 사상에게 제시할 견해래요. 문제 구도가 얘는 확실히 있어요. 틀린 걸 골라야 되는데 가가 나의 갑을에게 뭔가 비판을 얘기할 때 뭔가 의견을 제시할 때 틀린 거를 고르래요. 자, 그럼 가에서 볼게요. 성선과 인선은 다르다. 가, 그럼 이 사람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 아니, 인간이 선한 면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걸 성선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다라는 거겠네요. 성선은
천부의 성이 덕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럽게 여긴다. 라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 해석을 이렇게 잡아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 정약용 선생이네요. 호연지기 충분해지고, 그리고 잘 함양하면 호연지가 충만해지고, 이것을 악으로 키우면 마음이 허전하여 굶주린 듯하니, 이 점은 본성이 순선임을 밝힌 것이다. 인선이란 이 선성에 따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몸을 닦아서 결국 의리를 행하고 인을 이루어 그 덕을 온전히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호에 의거해서 선으로 키울 수도 있고 악으로 키울 수도 있는데, 그 선을 잘 함양함으로써 인간이 선한 행동,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약용 얘기를 보면 이러한 결정적인 단서 주어지지만, 이 사람도 원래 성리학을 공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유학의 맥락은 지금 그대로 가는 겁니다. 단서는 이렇게 찾으셔야 되고요. 그럼 나의 갑을이 누굴까요? 보시면 갑, 너무 잘 아시죠? 고자 얘기하고 있어요. 을은 성즉 리 얘기하면서, 성은 순수하고 옳은 것, 성은 그 속에 꽉 들어 찬 것, 아 성리학, 뭐 주자 정도로 가셔도 되겠네요. 여기에 좋은 괜찮은 구도가 다 들어간 거예요. 정약용이 봤을 때 고자와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의 구도 찾기 괜찮아요. 그리고 주자와의 차이점 찾기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에 이 출제자분이 다 써서 여러분들 확실히 훈련을 시켜주려는 것 같아요. 그럼 선택지 보겠습니다. 학생 답안. 인간의 본성에 인의가 들어있지 않다라고 본 갑의 입장은 옳다. 정혁이 봤을 때요. 인의가 선천적으로 들어있다라고는 보지 않죠. 그런 점에서는 옳다. 맞는 얘기겠네요. 그러나 갑은 인간이 선을 좋아하는 경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지 보여주지 못한 건 한계점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래요. 자, 인성을 선한 것으로 보는 을의 입장은 또 타당성이 있다. 지문 내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그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선하다는 말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에 기호라고 해석을 해야 이게 가능하다라는 게 바로 정약용의 의도예요. 이 지문 자체가 참 좋아요. 이 기호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사덕이 마음에서 드러난 거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사덕. 즉 다시 말하면 사덕은 본성이다가 되죠. 정약용은 사덕은 본성이 아니라 실천의 결과니까, 요렇게 말하면 정약용이 제시할 말이 아니니까 틀린 거는 미음만 되겠습니다. 그렇죠? 요 지문 잘 읽어보세요. 좋습니다. 요거에 닮은꼴 변형 문제 보겠습니다. 사실 똑같아요. 갑과 을이 병에게 공통으로 제기할 수 있는 비판. 갑과 을이 병에게. 있죠? 정약용이죠? 그리고 을, 고자, 주자 말했습니다. 갑, 을이 병에게. 사실 이러면 선택지 안 봐도 여러분 답을 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양지가 마음의 본체다. 왕양명. 인의의 덕은 본성에 내재하는 게 아니다. 덕이라고 하는 걸 선천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 이게 정답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3, 4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고자. 말 안 할게요. 그럼 4번. 사다는 사덕이 마음에서 표현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성리학적인 해석에서 얘기해야 되지 정약용이 말하는 것은 아니죠. 자, 그러면 5번 선택지 볼까요? 이는 마음뿐만 아니라 개별 사묘 속에 들어있다. 이것도 성리학적인 이론이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밖에 안 되죠. 갑과 을, 정약용이나 고자의 입장에서 성선설의 입장을 가진 사람한테 얘기하자면 덕이 선천적인 건 아니다 정도까지. 더 세부적으로 가자면 그 해석은 고자는 이렇게 갈 거고 정약용은 이렇게 갈 거고, 이 정도까지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 구도는 여러분들 참 공부해 두시기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국의 근대 사상, 실학, 정약용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들 잘 마무리를 지어보시고,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는 교재 문제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교재 문제 한번 예습해 보시고요. 선생님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지금까지 깡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